나다나엘은 그 사람이 누군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얘기를 듣고 약간 실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유명한 말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엄청난 지역 출신인가 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도 갈릴리 가나 출신입니다. 그는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낮추어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하고 같은 갈릴리 출신? 그는 그 자신에 대해서도 낮은 마음, 소망 없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 슬픔을 안고 그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어떠하리, 누가 나를 본다는 말인가. 그런데 예수님을 빌립을 따라가 만났는데 예수님이 첫 한 이야기는 그거였습니다. 나다나엘아, 내가 무화과나무에 혼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고 아무도 그에게 주목하지 않고 그는 가난한 내면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를 보았다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의 경우도 제가 주의 임재를 경험했던 순간은 모두가 외로운 자리였습니다. 뭔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나사렛처럼 작고 가나처럼 볼품없고 무화과나무 그늘 밑처럼 가려진 자리였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가슴속의 자리에 우리 주님은 네가 거기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영입니다. 그래서 시력이 좋으십니다. 그는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무도 없는 곳, 두려움의 마음 깊은 곳까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나다나엘은 그 야곱의 사다리를 꿈꿨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의 버림받은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 사다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알고 오셨을까요? 어떻게 홀로 있는 우리를 보셨을까요? 우리의 가족도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었던 내 마음에 꽁꽁 닫힌 빗장의 문을 열고 어떻게 주님은 들어오실 수 있었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게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공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을 때 우리는 말문이 닫힙니다. 그 단단함에, 그 답답함에, 그러나 그 마음 안에 어둠이 있는 걸 압니다. 그 마음 안에 외로움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 마음 안에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을 흘러가게 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만나러 오신 주님을 우리가 소개하고 나타내고 함께 나누는 이 대강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기 전부터 사랑하고 바라보셨던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를 영접하십시오. 그를 만나십시오.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를 따르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